캐스터 김인상입니다. 리치먼드 올림픽 오벌에서 펼쳐지는 밴쿠버 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500m 경기. 대한민국의 모태범 선수가 출전하겠습니다. 상대는 세계 랭킹 9위의 네덜란드 얀 스메켄스. 인코스에서 1차 레이스를 준비하는 대한민국의 모태범입니다. 출발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태범. 자, 폭발적인 스퍼트. 계속해서 힘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100m 기록이 중요한데요. 자, 9초 63 빠릅니다. 현재 1위보다 0.06초 당겨진 기록. 코너에서 스피드를 끌어올리는 것도 중요하겠죠. 계속해서 힘을 스케이트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코너링. 이제 3, 4코너를 돌아서 직선 코스에 진입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서 결승선을 잘 통과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모태범 34초 94 1위의 기록입니다. 아, 생각보다 좋은 기록이 나왔어요. 본인도 주먹을 불끈 쥐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얀 스메켄스 35초 16으로 4위에 오릅니다. 500m 월드컵 랭킹 14위에 올라있는 모태범 선수인데요. 아, 1000m가 주종목이다 보니까 강인한 체력을 바탕으로 킥을 밀고 중심을 실어가는 과정이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결승선을 통과하면서 강하게 킥을 찼던 대한민국의 모태범. 날 들이밀기가 인정이 되면서 기록이 단축됐습니다. 34초 92 좋은 기록으로 1차 레이스를 마쳤습니다. 이어지는 18초 경기 일본의 오이카와 유야 아우코스 그리고 인코스에는 핀란드의 미카 포우타라 선수입니다. 출발했습니다. 두 선수 모두 파워풀한 스퍼트. 자, 100m 기록을 살펴봐야겠죠. 자, 미카 포우타라 9초 55, 일본의 유야 선수는 9초 47의 기록입니다. 캘거리 월드컵 1위의 기록, 핀란드의 미카 포우타라. 네, 이제 코스에 진입을 했고요. 코스에서 계속해서 가속도를 붙여서 스피드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직선 코스. 아, 미카 포우타라 선수 빠른데요. 자, 피니시 라인 통과했습니다. 34초 90의 기록. 아, 상당히 좋은 기록이 나왔습니다. 모태범 선수의 기록을 0.02초 앞당겼네요. 일본의 오이카와 유야는 현재까지 12의 기록. 1차 레이스 공식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핀란드의 미카 포우타라 34초 86으로 1위. 대한민국의 모태범 선수가 34초 92의 기록으로 2위입니다. 이제 남자 500m 19조 2차 레이스가 시작됐습니다. 현재까지 2위를 달리고 있는 모태범. 이번에 스케이트를 잘 타준다면 충분히 금메달도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출발했습니다. 앞으로 쭉쭉 뻗어나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모태범. 인코스는 캐나다의 빙상 영웅 제레미 워더스쿼. 자, 100m 기록 나왔습니다. 9초 61 빨라요. 빠릅니다. 이 스피드 계속 유지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치고 나가야겠죠. 인코스로 이제 진입하기만을 앞두고 있는데요. 모태범 안정적인 코너링. 스피드를 점점 더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제 직선 코스 마지막 힘을 내주면 좋겠습니다. 결승선이 얼마 남지 않았고요. 대한민국의 모태범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34초 94. 스케이트를 타는데도 파워풀함이 느껴지는 모태범 선수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동메달은 일단 확보를 했고요. 자, 이어지는 선수들의 기록에 따라서 메달 색깔이 결정이 되겠습니다. 모태범 선수 마지막에 이 킥킹 동작. 이 동작으로 1차 레이스에서도 기록이 조금 더 단축됐던 모태범 선수인데 2차 레이스도 단축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2차 레이스 최종 기록 34초 90. 아, 0.04초 단축된 기록. 본인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낸 것 같습니다. 이제 결과는 이 선수들의 스케이트에 달렸습니다. 2차 레이스 준비하는 핀란드의 미카 포우타라 그리고 일본의 가토 조지. 출발했습니다. 아웃코스에서 출발하는 미카 포우타라. 이 선수의 기록에 따라 모태범 선수의 메달 색깔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일단 100m 기록. 자, 100m 기록에서는 좋은 모습이네요. 핀란드의 미카 포우타라 9초 63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가토 조지 선수는 9초 53. 이제 3, 4코너를 돌아서 직선 코스. 직선 코스가 남아 있습니다.
자, 겹칠 뻔했어요. 두 선수 조금은 힘이 빠진 모습. 이제 마지막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결과는요. 자, 가토 조지 선수가 35초 07, 미카 보호타라는 35초 20의 기록입니다.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의 모태범 금메달입니다. 밴쿠버 올림픽 스피드 스케이팅 남자 500m 부문 대한민국의 모태범 선수가 깜짝 금메달을 따냅니다. 1, 2차 합계 69초 82의 기록, 대한민국의 모태범 금메달이고요. 동계올림픽에서 쇼트트랙을 제외하고 우리나라에서 금메달을 따낸 첫 선수가 됐습니다. 대한민국 빙상 역사를 다시 쓰는 모태범 선수입니다. 밴쿠버 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1000m 16조 경기, 이틀 전에 이곳 같은 장소에서 모태범 선수가 깜짝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오늘은 자신의 주종목인 1000m에서 메달에 도전하겠습니다. 1차 레이스 아웃코스의 모태범, 인코스는 미국의 체드 헤드릭. 토리노 올림픽에서 금메달과 동메달을 따냈던 선수입니다. 출발했습니다. 강인한 힘을 바탕으로 폭발적인 스퍼트를 가져가는 모태범. 이제 코너에 진입했고요. 안정적인 코너링, 스피드를 잘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팔을 쭉쭉 뻗어주면서 자신의 스케이트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자, 200m 랩타임 기록 16초 39, 아이리보다 0.41초 빠른 기록이네요. 코너 지점 통과했고요. 자, 이제 600m 두 번째 랩타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모태범, 안정적인 코너링. 자, 계속해서 쫓아가고 있는 미국의 체드 헤드릭. 자, 랩타임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41초 75, 아주 빠릅니다. 현재까지 1위 미국의 체드 헤드릭을 크게 따돌리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코너에 진입하겠습니다. 끝까지 힘을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두 선수 많이 지쳐 보이죠? 계속해서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직선 코스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태범 1분 9초 13, 좋습니다. 1위의 랭크가 되는 모태범입니다. 아, 만족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모태범. 500m가 100% 모든 힘으로 달린다면 1000m 역시 100%의 힘으로 1000m를 달리다 보니까 선수들이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자신의 페이스를 유지했던 대한민국의 모태범입니다. 파워풀함 뒤에 안정적이고 차분하게 스케이트를 타는 모습, 이런 모습이 모태범 선수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틀 전 같은 장소에서 본인의 생일에 자축하는 금메달을 따냈던 대한민국의 모태범. 자, 주종목인 1000m에서 메달을 따낸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19조 경기입니다. 대한민국의 문준 선수가 인코스에서, 미국의 샤니 데이비스가 아웃코스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세계 신기록 보유자 샤니 데이비스 출발했습니다. 아, 폭발적인 초반 스퍼트를 가져가는 미국의 샤니 데이비스. 코너링에서도 속도감을 전혀 잃지 않고 굉장히 빠른 스피드로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200m 랩타임 기록 16초 73의 기록입니다. 대한민국의 문준 선수는 16초 75의 기록. 문준 선수도 팔을 쭉쭉 뻗어나가면서 자신의 스피드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코너에서도 스피드를 계속 끌어올려줘야겠죠. 세계 신기록 보유자 미국의 샤니 데이비스. 자, 600m 랩타임 기록 42초 42의 기록입니다. 대한민국의 문준, 그리고 42초 01의 기록, 미국의 샤니 데이비스 역시 빠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바퀴 마지막 코너에 진입했습니다. 토리노에서 흑인 선수 사상 최초로 동계올림픽 금메달을 획득했던 미국의 샤니 데이비스. 이제 마지막 직선 코스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아, 1분 08초 94, 1위의 랭크가 되네요. 대한민국의 문준 선수도 결승선을 통과했고요. 금메달은 미국의 샤니 데이비스, 그리고 대한민국의 모태범은 합진 은메달을 따냅니다.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1000m 대한민국의 모태범이 은메달을 목에 걸겠습니다. 스피드스케이팅 500m 금메달에 이어 1000m 은메달을 획득하면서 이번 밴쿠버 올림픽을 통해 대한민국 스피드스케이팅 역사에 자신의 이름을 새긴 대한민국의 모태범입니다.